안녕하세요. 살 빼준 남자 살빼남입니다. 1부에서는 FMD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1일 1식과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일 1식은요, 일본의 의사이신 나고무 요시노리 박사가 만드셔서 2012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다이어트 방식이에요. 이론적 배경은요, 공복 시간을 가지면 시트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이 젊어지고 노화가 방지된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상태가 더 좋은 상태인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안 좋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노화 방지가 되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주요 포커스는 공복에 있는 것이고 적게 먹는 것이 아니다. 공복을 최대한 유지하는데 아예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만 먹는 것이고 그게 1일 1식이 되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 방식은 꽤 단순해요. 이름 안에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건데 이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1일식 생각하면 보통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쫙 때리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나고무 요시노리 박사 식단을 실제로 보면은 점심에는 제철 과일만 딱 먹고 저녁에는 현미밥에 채소 조금? 생선 한쪽 되게 단촐해요. 식단을 굉장히 잘 짜야 되고 제한이 사실 엄청 많은 다이어트입니다. 애초에 아까 제가 포커스가 공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복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소화가 힘들다든지 소화기에 부담이 된다든지 몸에 안 좋은 그런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지 않거나 이런 음식들로 먹어서 1일식을 하면요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돼요. 일단은 1시간 동안 밥을 먹는다 치면 23시간 동안 공복 시간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특히 활동량이 많거나 좀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소식 위주고 한 번에 많이 먹진 않았는데 조금씩 계속 좀 오래 드셨던 분들, 소식인 것 같지만 그게 다 쌓이고 나면 은근히 좀 양이 많으셨던 그런 분들한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미국의 솔크 연구소에서 에스판다 박사님이 개발하신 방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이론적 배경은 에스판다 박사가 연구하고 있는 뇌하수체에 있는 SCN이라는 부위에서 생체시계를 담당하는데 이 부위에서는 눈에서 빛자극을 받아서 생체시계를 세팅하게 돼 있어요. 생체시계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계예요. 판다 박사님이 쥐들한테 먹이를 먹여본 거예요. 어떤 쥐들은 아무 시간에나 팍 먹습니다. 어떤 쥐들은 낮에 12시간만 딱 정해서 빛 있을 때만 딱 먹였어요. 그랬더니 12시간만 딱 정해놓고 먹은 쥐들이 훨씬 날씬하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일단 먹는 시간만 딱 조절하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일단은 낮에 12시간 동안만 딱 먹고요. 밤에 12시간 수면 시간 동안에 절대 금식을 합니다. 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만 먹게 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 다이어트를 단순히 먹는 시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먹는 시간보다 생체 시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래서 생체 시계 중에서도 특히 수면,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에 자는 시간 그 12시간 동안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낮에 12시간에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수면 4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된다. 또한 가장 좋은 여러 가지 뭐 재생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꼭 자야 되고요. 또 이 생체 시계를 맞추는 주요 방법이 우리 눈의 망막에서 빛 신호를 받기 때문에 빛이 많으면 잠이 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빛이 많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을 켜고 주무시곤 한다면은 생체시계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빛도 아예 차단해야 됩니다. 또 오히려 낮에는 내가 깨어있다는 걸 몸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볕도 쐬고 빛을 잡고 또 가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잠에 대한 내용은 제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는 사실은 다이어트와 단식법의 탈을 쓴 건강법에 좀 더 가까워요. 특히 효과가 좋으실만한 분들이 생활이 좀 불규칙해서 낮가방이 좀 뒤바뀌었거나 뭐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분들, 먹는 것에 뭐 전혀 대중이 없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장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하기도 쉽고요. 또 수면도 좋아지기 때문에 불면이 있으셨거나 살이 찌면서 몸이 무거워졌다거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던 분들한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1일 1식과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까지 FMD, 간헐적 단식, 1일 1식,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 네 가지를 모두 한번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에게 맞는 다이어트와 식단을 한번 골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1일 1식과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일 1식은 필수 영양소만 섭취하고 공복 상태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식단이다. 두 번째,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식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면 사이클에 초점을 맞춘 생활 리듬을 맞추는 식단이다. 이상 여러분의 랜선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